아무래도 이제 이 보험, 우리 PCI 보험 문제는 오늘 최동훈 이사장님도 나오셨지만 우리 중재학회와 또 심평원 계속 논의하고 또 우리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패널 선생님은 부천성모의 김동빈 선생님, 국립암센터의 김재경 선생님, 인하대학병원의 박상동 선생님, 원광대학병원의 윤경호 선생님, 원주세브란스병원의 이중희 선생님, 강원대병원의 허영애 선생님이 나오셨고요. 뭐 우리 보험 문제는 뭐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박소영 선생님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 우리 뭐 PCI 후에 서든 카디악 데스 뭐 질문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패널 선생님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흔히 가지 않는 어려운 길을 혼자 가셔서 정말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가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금 이제 국립 과학수사연구 쪽에 계시는데요. 그럼 만약 지방이나 뭐 경남이나 전남 지방에도 똑같은 오토피를 할수 있는 기관이 있는가요? 아, 네. 지금 현재는 본원이, 그러니까 과거에 서울이 본원이었다가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저희가 정책 때문에 지방으로 기관을 흩으면서 본원이 지금 이제 원주에 있고요. 물론 서울연구소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다시피 뭐 서울 경기가 인구가 1,000만이 넘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많은 건수는 사실 서울연구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저희가 부검할 수 있는 곳이 그 광주과학수사연구소, 대전과학수사연구소, 그다음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대구과학수사연구소가 있고, 이제 제주도에도 저희가 과학수사연구소가 3소가 있는데 아직 거기는 이제 법의학 파트는 없고 대신에 제주대학의 법의학 교실이 있어서 이제 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리고 1년에 한 6건, 7건은 오토피 한다고 상황이에요. 아, 들었는데. 아니요. 그 PCI 관련된 케이스가 PCI. 전국적으로 약간 한 6건에서 한 8건 정도가 지금 매년, 그러니까 제가 과거 수치를 보니까 그 정도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한 매년 연구소에 한 한두 건 이상은, 그러니까 서울이 제일 많긴 할 텐데요. 들어온다고 보시는 PCI 관련된 사망. 이제 보통 이게 형사소송권 때문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게 굉장히 케이스가 의외로 좀 적어가지고 혹시 이제 차트를 보면은 어떤 우리도 이제 PCR하다 보면은 우리 인터내셔널에서는 뭐 1년에 한두 명꼭 환자 상태 아, 안 좋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6명, 7명이 이렇게 오토피까지 간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들어가는지 뭐 차트를 리뷰해 보시면 그런 특징적으로 공통된 점이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시에 대한 그런 제도를 사실 우리 임상의사들도 많이 모르셔가지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법부검이긴 하지만 형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는 건 아니고요. 형사는 사실 그 이후에 진행이 되는 경우가 더 많고, 기본적으로 사인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거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병원에서 사망해서 오는 경우가 한 3분의 2 정도가 병원에서 사망을 했고, 어쨌든 시술 때문에 사망을 했으니까 오는 경우고, 3분의 1 정도는 아, 병원에서 경과 좋다고 퇴원을 했는데 갑자기 사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엊그제 뭐 심장에 뭐 스탠트도 어땠는데요. 이제 이러니까 그러면 사인이 뭐지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게 사인이 뭐지가 돼버리니까 이제 그러면 사인을 명확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있는 거죠. 질문 좀 있습니다. 아리스믹 데스 같은 경우는 오토피로 나오는 병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스텐 스롬보시스 때문에 익스파이한 거라면은 뭐 파인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그냥 리절트가 그런 지병이 있다 정도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그러니까 아리스믹 VT나 뭐 피블레이션으로 사망한 거를 추측을 할수 있는 그런 건 따로 없는 건가요? 그쵸. 어리스미아를 우리가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 어리스믹 포커스가 될수 있는 서브스트레이트는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심장을 직접 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임상과 우리하고 조금 차이점은 우리는 조금 더 사인을 밝힐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검을 한다는 건 전체적인 걸 보니까 전체적인 내부 장기에서 이 사람이 서든 데스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질병이 전혀 없다는 게 확인이 되고, 손상도 없다는 게 확인이 되고, 그 외에 뭐 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게다 배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배제가 되고 나서 이제 설명, 이제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스탠트의 어떤, 그러니까 PCI 관련된 컴플리케이션도 확인이 안 되고 했다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임상 경과가 명의 서든 데스나 어리스미 데스라고 보이는 임상 경과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 아테로스클레로티 하트 디지즈 내지는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단을 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인하스피탈 카디아 어레스트가 한 3분의 2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병원에서 이제 그런 환자 발생하면 CPR 보통 할 텐데, 그렇게 네. CPR 하다가 생기는 트라우마 때문에 하트에 인저리가 생기는 그런 부분하고 기존에 그냥 프라이머리 코즈하고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스텐트 넣고 스텐 스롬보시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스롬바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이제 DDX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혈압이 조금 낮아지거나 하면은 스롬보스가 잘 차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후 관계가 사실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판별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CPR 손상과 그 질병 구분은 뭐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통 CPR 때문에 생기는, 그러니까 CPR 때문에 하트 인조리가 AMI처럼 오지는 않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되게 많은 경우는 체스트, 그러니까 포스트 컴프레션 때문에 생기는 인조리라서 대개는 이게 이제 좀 에이트리움의 손상이 더 많이 나오고 그런 패턴이 좀 되게 늘 비슷하게 나와서 이거를 AMI나 다른, 그러니까 아스테로스클레로티 허트지즈 인조리하고 완전히 상황 육안적으로도 다르고 마이크로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게 혼동할 여지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제 스텐트 스럼보시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인을 진단을 할 때는 스럼보시스 있는 것만으로 이게 사인으로 보잖아요. 실제로 저기 스탠드 스럼보시스는 저희 그 PCI 관련된 중에서 케이스는 더 많아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PCI 컴플리케이션이고 스탠드 스럼보시스라고 나간 케이스는 더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실제로 스럼보시스 익스텐트나 범위가 어떻게 되냐, 리전에 대한 평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임상 경과가 설명이 돼야죠. 예를 들면 이제 PCI 때 검사하고 경과 시술 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없었고 다 확인하셔가지고 병동으로 빼셨거나 ICU로 빼거나 이제 병동으로 빼셨는데 이후에 이 사람의 경과가 확 나빠지고 갑자기 사망을 했고, 이제 부검에서 봤을 때 이렇게 스럼보시스 범위 굉장히 높고 많이 막혀 있고 한다 그러면 그건 충분히 의미 시그니피컨트한 파인딩으로 생각을 해야 하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라서, 그냥 스텐트 스럼보시스가 스텐트 안에 있다 그걸로 이 사람 사인 설명 끝이라고 단순하게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네. 보험 관련해서도 우리 소전 선생님께 제가 질문을 막았는데요. 박소영 선생님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소전 선생님이 굉장히 좀 소전 선생님께서 이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고 계시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는 모든 정부를 손에 쥐고 있고 싸우고 있어, 뭐 기울어진 동시에 싸우고 있는 건데. 뭐 저희가 이제 그런 참여를 하지 못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정부에 싸울 때 힘을 더 보태줄 수 있는지, 그래서 뭐 설문지 돌릴 때 뭐 잘 설문지를 리플라이 준다든지, 우리가 뭐 해줄 수 아니면 뭐 그쪽 사무관한테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뭐 우리가 뭐 선생님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유 뭐 일단 제가 경강대 목소리 죄송합니다. 제가 런처 세션이라서 20분 발표인 줄 알고 준비 20분짜리 했다가 15분 내에 발표하다 보니까 빨리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일단은 뭐 이렇게 격양될 필요 없고 잘 되고 있고, 지금 또 감사한 게 이제 뭐 최동훈 이사장님도 계속 도와주고 계시지만 저희 일관된 목소리를 계속 낼 수 있다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학회와 학회 회원들의 관심, 그래서 제가 아까 누군가 해야 되는 오디너리 웍이라고, 비욘드 오디너리가 아니라 오디너리 웍이라고 한 이유가 학회 자체에 많은 같은 회원들과 저희 같이 순환기내과 교사들이 같이 관심 갖고 같은 목소리를 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람 일이라 진짜로 김동규 교수님 말씀처럼 그 복지부 자꾸 찾아가고 거기 사무관 얘기하고 자꾸 대화하고 소통해야지, 그래서 학회에서 그런 걸 많이 하는 학회가 더 이득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강원대 허영입니다. 아까 보험고시 새로 책정되는 부분 중에 DCB 내용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DCB를 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플레인 포바하고는 전혀 다른 시술인 것 같습니다. 저희의 어떤 노력과 정성, 이런 걸 생각한다면, 그냥 단일 혈관 포바 PTCA 싱글 베슬이라고 그렇게 숟가락을 매기기에는 조금은 더 어려운 시술이고, 어떻게 보면 저는 스텐트보다 개인적으로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을 들이는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LAD하고 다이애고날에 그 DCB하고 그 다음에 서컴플렉스 OM 브랜치 이렇게 멀티베슬에 다 했는데 스텐트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그냥 단일혈관 PTCA 싱글베슬 이렇게 숟가락을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테크니션이랑 간호사랑 선생님 우리가 뭔가 되게 많이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달랑 한 줄밖에 이게 못 넣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얘기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게 조금 저희가 긍정적으로 숟가락을 조금 매기실 계획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예, 지금 허영 교수 말씀처럼 DCB에 관해서 두 가지 이슈를 다가갔습니다. 일단은 수가, 행위 수가가 다른 포바랑 틀리기 때문에 스탠드 사비스에 준하는 수가를 줘야 된다. 그리고 하나는 또 사이징. 이제 저희가 드노버 리전에 사용할 때 스몰 베셀에만 인정받아서, 근데 솔직히 이제 그 라지 베셀에도 써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급여 기준의 폭을 넓히는데 지금 다 주안점을 두고 얘기했는데 솔직히 페일 했습니다. 그 협상 중에 아직까지 복지부와 심평원 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에비던스가 적다는 이유로 일단 페일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계속 똑같은 몫을 내고 에비던스 학회 차원에서 많은 논문을 내면서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고 쓸모가 있다는 걸 계속 학술적으로 제시한다면은 다음 협상 때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시간이 돼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평소 접하기 어려운 좋은 내용의 세션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그 서준 교수님, 저도 보험의를 좀 해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 교수님 같은 분이 계셔서 참 다행이라 생각이 들고, 본인은 뭐 말을 빨리 해서 목소리 높아졌다 그랬는데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우리들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 모든 계신 분들 학회 차원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좀 그런데 이제 적극적으로 좀 서포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